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크지만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하기수양회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주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예스겔 47장 찾으시겠습니다. 예스겔 47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이 얼어드니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기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강 좌우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 것이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거기까지입니다. 러시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28일에 출발해서 7월 11일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총 14명이 이제 러시아 수양에 참여했고, 또 수원교회도 저하고 합해서 3명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네, 러시아 소식이 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이 구원받은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수월하게 나오기가 안 쉬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28일 수요일날 출발해서 이제 모스크바 도착해서 그 다음 날 블라디카포카스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라디카포카스에 목금토일까지 집회를 하기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신용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두 번 설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이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전 11시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세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들 세 명이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새로 온 사람인 줄 알았죠. 식구들도 이제 세 명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저 앉히는데, 아니 그 다음에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저 설교하면서 보니까 사진들을 찰칵찰칵 찍는 거예요. 또 촬영까지 쫙 하고. 그래서 그 같이 갔던 분 한 분이 그 우리를 인도한 그 이돈철 목사님에게, 저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니까 이돈철 목사님이 아니 그냥 두라고.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경찰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듣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눈 세 명이 쪼르르 나가더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나갑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가서 쫓아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촬영이 했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1시에 설교 시작해서 12시 50분 정도까지 이제 하고 이제 10분 정도 이제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사람이 이제 지옥 가는 것까지 이제 알려주고, 전두피했으니까 알려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10분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제 지옥 가는 제목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부터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딱 하는데,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 10분 남았으니까 뭐 경찰이 들어오든 말든 이제 좀 더 하려고 세리 목사님에게 계속 합시다 하고 이제 하는데, 그 블라디카프카스의 레오니드 목사님이 와서 아무래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를 했죠. 중지했는데 막 경찰 들어와서 뭐 또 찍더라고요. 찍고. 그런데 그게 들어닥친 분들이 공안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경찰이 오고, KGB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국에서 오고, 네 군데에서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 설교한 비디오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압수하고 이것저것 압수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다 찍고 비디오까지 다 찍었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여한 사람들은 설교하는 쪽을 보고만 있어도 이게 잡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사람 14명 몽땅 다 잡히게 생긴 겁니다. 잡혀서 이제 경찰서로 연행이 됐죠.
그래서 그 나머지 10분 그거 듣게 되는데 그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건 또 지옥까지 가는까지 얘기했으니까 또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이제 잡혀갔죠. 14명이 잡혀갔는데 그래서 이제 네 군데에서 왔으니까 이제 비디오까지 다 찍었고 이제 사진까지 다 찍었고 이렇게 하니까 뭐 증거가 확실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KGB 그 사람만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조서 작성할 때 좀 약하게 할 수도 있는데 KGB 그 요원 그 사람이 아주 강경하게 이 문구 저 문구를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14명이 이제 다 잡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있는데 제일 이제 문제되는 사람은 저하고 신종철 목사님하고 이제 그 다음에 통역한 세르게이 목사님 또 우리를 이제 모스크바 목사님이 이제 이돈철 목사님이잖아요. 이돈철 목사님이 이제 우리를 인솔해가지고 블라디 카페 가서 왔으니까 이돈철 목사님도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교한 곳이 이제 블라디 카페 가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레오니드 목사님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여해서 앉아있던 사람은 설교하는 쪽을 보고 있으면 이게 또 선교에 참여한 게 돼가지고 그것도 법에 딱 정확히 걸리더라고요. 똑같이 선교한 거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서를 꾸미는데 여기 이거 다 걸리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상황이 좀 반전되어 가는데 그때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상하게 소식이 전국에 전해져서 기도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이 KGB 그 사람도 마음이 자꾸 바뀌어지더라고 보니까요. 바뀌어지면서 자꾸 좀 누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문제잖아요. 붙잡혔으니까. 그런데 또 KGB 그분이 이제 보더니만 통역해준 세르게이 목사님이잖아요. 인상이 좀 좋게 생겼잖아요. 또 러시아 사람 처음 생겼고 러시아 사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아예 조서 자체를 작성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이제 러시아에 이제 파송이 됐는데 설교 이제 선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게 저하고 신 목사님하고 이제 이돈철 목사님, 레오니드 목사님 네 명이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됐는데 이제 이돈철 목사님은 분명히 붙잡혀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또 자연스럽게 이돈철 목사님도 빠져나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돈철 목사님도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이렇게 선교한 것이 자체가 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고, 사진 찍히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 우리 영화 보면 있잖아요. 범죄자 사진 착 찍잖아요. 그래서 서라고 해서 앞에서 사진 푹 찍고, 옆으로 찍고, 뭐 지장 딱 찍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추방되면 괜찮지만은, 이돈철 목사님은 또 지키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돈철 목사님에게 좀 나가 있으라고. 찍을 때 지키지 말고. 원래 찍으라고 했는데 찍지 말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단체에서 왔으니까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돈철 목사님이 빠져나가서 아예 찍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고 이제 저하고 신 목사님 둘만 지켰거든요. 지켜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측결 심판을 두 사람만 받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축소가 되어서 딱 두 사람만 이제 측결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 옆에 이제 갔지요. 가서 이제 측결 심판 받는데 이제 문제 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묻는 기거더라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알았냐 몰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이게 러시아 가서 이렇게 하다 잡히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벌금을 매기면서 이 벌금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겼다고 하니까 벌금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금 중에서 제일 작은 벌금으로 해가지고 딱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5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60만 원 정도. 그 정도 딱 때리더라고. 그러면서 11일까지 러시아를 조용히 나가라. 그래가지고, 아니, 추방이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그래도 판사가 제가 러시아를 한 2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럼 러시아를 왜 이렇게 자주 왔냐 그거 물을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 왜냐면 왜 러시아를 이렇게 자주 다니느냐 물으면 또 거짓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안 묻더라고. 안 묻고 딱 두 개 딱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벌금을 제일 적게 딱 이렇게 때리고 조용히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벌금 받고 나왔는데 문제는 교회에는 불라디고 가서 교회에는 단체이기 때문에 벌금을 세게 때린다 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그게는 판결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스크바 교회 가서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모스크바 교회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한 15명이면 러시아에서는 많이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집회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됐고 제가 러시아를 가봤지만은 이번에 정말 모스크바 소양이가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이 돼서 주님이 이제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끝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보니까 아, 이 구원받은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처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올 때 그 이돈철 목사님이 그 도장 찍을 때 깜만두장 찍어주면은 러시아 들어오기 어려울 거라고 근데 깜만두장 안 찍어주고 그냥 도장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싶더라고. 그래야지 또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당장은 들어가기가 안 쉬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일이 좀 크게 터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축소가 돼서 자연스럽게 잘 일이 끝나게 된 것은 구원받은 식구들이 이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좀 수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준 것이 정말 아주 실감이 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블라디카프카스에서 집회를 할 수가 없고 참여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어서 이제 그 레오디는 목사님이 이제 이어서 이제 전 집회에 이제 복음 풀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일날 그 교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블라디카프카스에서 그 레오니드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우리가 모여서 크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선영 목사님이 조그맣게 하라고. 여기 옆에서 신고 정신이 좋아서 또 신고하면 다 잡혀간다고 이제 조용히 찬송 조그맣게 하라고. 알고 보면 여기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중국이 그 선교하는 걸 완전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이 전도 못하는 것처럼 러시아도 좀 아주 지금 강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강화돼서. 그래서 선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에스겔 47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내용은 천년왕국 속에서 있을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실제로 천년왕국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질이 마시고 이스라엘 중심한 일국이 이루어질 때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실제로 물이 흘러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지상제림 하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에스겔 47장은 실제 이스라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이 너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그 뉴스 보셨어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물이 이제 조금씩 삐지고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회교 사원 있는 자리에서는 물이 삐지고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로 이제 조금씩 보냈는데 계속 많이 나오니까 호수로 이제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물이 자꾸 흘러나오니까 물이 이제 회교 사원 있는 그 자리에 자꾸 흘러나오는데 이제는 통곡의 벽까지 이렇게 삐지고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이 조금씩 삐지고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생수가 터져서 나중에 큰 강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을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엔 조금 흘러나왔는데 점점 많이 흘러나와서 이제 여기 이제 에스겔이 이제 물이 자꾸 흘러나오니까 이제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오더니만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체가 아주 크게 번성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실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해 바닷물도 소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예언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1995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이 사해 바다 근처에 SNF라고 하는 유대 종파 중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을 믿는 오실 것을 믿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에센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에스겔 47장을 읽으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사해 바닷물도 다 소성이 돼서 이제 물고기 잡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물까지 딱 준비해서 이제 물고기 잡으려고 폼까지 잡고 있었던 겁니다. 나와 있으니까 메시아 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있을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 사건인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천년 왕국 속에 있을 사건인 동시에 이 천년 왕국 속에 지어질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강이 되고 절반은 동해로 동쪽으로 가면 이게 사해 바다 쪽으로 가 사해 바닷물이 수송되고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강물이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이 바로 성령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세가 반석을 하나님 말씀대로 치니까 반석에서 강물이 촥 흘러나왔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반석을 친다는 게 뭡니까? 반석을 때린다는 얘기인데 그 반석이 침을 당하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겁니다. 반석을 한번 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한 번만 죽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명해서 물을 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성령을 마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나는 물이 이게 성령님의 물이 성령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나도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 하면 항상 생명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은 성령님의 그림자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셨는데 유대인들은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이렇게 갑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해서 상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셨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진리를 찾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만나주러 일부러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은 이 여자가 진리를 갈구하고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생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딱 쳐다보니까 유태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하고 탁 쏘아붙이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을 쉽게 갈아치우는 여자입니다.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핸섬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유태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영화 배우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딱 나타났다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뭐라 했을까요? 자기 남편 잊어버리고 이제 이 사람을 내 남편 삼아야 되게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물 좀 드시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뭐가 했을지 모르는데 탁 쏘아붙인 걸 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가 하나님의 성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는 지금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우물은 깊고. 보통 이제 이 책에 찾아보면은 30에서 한 40미터 깊이라고 합니다. 우물이. 이스라엘은 원래 물 얻으려면 우물을 깊게 파야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깊고 뭐 30에서 한 40미터 되니까 이게 엄청 깊은 우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자, 이 13절은 이 여인의 인생을 요약한 겁니다.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육신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았느냐? 이제 남편 하나 하고 한 명하고 살아도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제 남편을 계속 바꿨는데 다섯 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으니까 이제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즉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계속 갈증만 더할 뿐이고 진정한 만족이 없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13절이 전도서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가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 무엇을 추구하든지 추구해보라. 결국은 더 갈증이 생기고 만족을 못 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해서 그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은 결국은 허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남편이 아니라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무리 남자를 바꾸어도 만족은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물 말고 이 육신의 물 말고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7장에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성령을 받으면 그 말인 거예요. 여기 물이 바로 성령 말하는 겁니다.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훨씬 더 큰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을 영혼의 갈증을 뭐가 채워줄 수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물, 성령인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참된 만족을 얻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이 아니라 샘물이 되리라.
저도 어린 시절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었습니다. 근데 우물은 나중에 이제 이 우물이 저희 집 앞에 있는 우물이 탁 갈라졌어요. 이렇게 이제 우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갈라져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래서 나중에 우물을 결국은 덮어버렸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돌 집어넣고 막 이제 흙 집어넣고 해가지고 딱 닫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다시 안 나옵니다, 물이. 근데 샘물은 달라요. 샘물은 막 시멘트로 들어맞고 이렇게 해도 삐집고 나오잖아요. 우물물하고 다르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삐집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지금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는데 앞으로 그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거다. 성령을 받아야 될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오시면 다시 안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솟아나게 되는데 이걸 없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여자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럼 이 여자가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을 말했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이 말 하셨을까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성령 받으려면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말하는 게 정말 지혜롭습니다. 야, 네가 내 앞에서 거짓말해? 남편이 없다고?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한쪽으로 맞는 얘기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남편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지금 있는 자도 진정한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남편이다 그 말인 거예요. 진짜 남편은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야곱보다 크니까 나중에는 아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평상시에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25절에 여자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잖아요. 비록 죄 많은 여자지만은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로라 하시니라. 내가 곧 그로라. 그 순간에 인생 문제가 풀린 겁니다.
여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동어리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전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이 바로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베드로서 2장에 구원 안 받은 거짓 일꾼을 가르쳐서 이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물이 있는 샘이고 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입이 근질근질해지죠.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잠언 18장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18장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오르는 대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오르는 대와 같으니라.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오고 이제 신령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잠언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되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남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자기뿐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까지 전도해서 주님 부모로 이끄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이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면 해결되는 것처럼 영혼이 목마른 사람,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마시라 그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물이 뭘 가르치느냐? 성령 가르친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만 참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고 이스라엘은 그 물을 먹고 마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지금 교회 안에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잖아요. 우리도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 강이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천년왕국 속에 있는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그런데 신약시대에 어디가 성전입니까?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3장 보세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자, 천년 왕국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왔잖아요.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라는 성전에도 강이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먹으면 해갈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체로 어디에서 해갈이 되냐 하면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영혼이 자꾸 해갈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천년 왕국 성전에서 물이 흐른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도 지금 물이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한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한번 보세요. 47장 보시겠습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성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뭘 보여주셨냐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성전에서 물이 쫙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주님 몸된 교회가 성전인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접촉되는 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번성했잖아요. 그의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과 접촉을 하면은 이게 생물들이 살고 생명을 얻고 고기가 아주 심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이 무슨 물이냐 하면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물이잖아요. 그처럼 이 교회 안에도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물이 접촉하는 곳마다 고기가 많이 살고 생명이 번성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되면은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고 더 큰 생명, 더 풍성한 생명 얻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듭나는 겁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이 소성되고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생물이 번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 역사가 있는 거예요. 탄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고 영적인 탄생과 성장이 있다는 것은 그건 성령님이 일하고 있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강물이 흘러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봐야 되잖아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막 심이 많고 막 번성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물이 쫙 가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강물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정말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좀 되시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 47장 3절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먼저 개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 이제 물을 건너가게 하니까 물이 발목까지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점점 차올랐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렬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건너가게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처음 건너가니까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건너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 건너가니까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헤엄칠 물로 아주 큰 강이 됐다. 자, 이 강물이 쫙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강물과 접촉하는 것은 강물과 접촉하는 것처럼 성령님하고 나하고 접촉한다고 말입니다. 물과 에스겔이 접촉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교회 안에 쫙 역사하고 계신데 성령님하고 나하고 접촉을 한다고 말입니다. 접촉하는데 발목하고 탁 접촉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성령님과 나와 접촉하는데 무릎으로, 그 다음에는 허리로, 그 다음에 헤엄할 물, 몸 전체를 덮는 그쪽으로 이제 접촉이 됐지 않습니까?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하고 나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면은 이제 발목하고 탁 접촉을 칠 줄 아는 사람은 발목과 접촉하는 사람. 그러니까 발목과 접촉하면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발목. 그래서 이제 발목에 성령님이 탁 역사하시면은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발이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오는 걸 보고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일으켰습니다.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리고 뛰며 서서 걸으며 주님을 찬미했다. 그처럼 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면은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 발이 힘을 얻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고 구역 모임 가고 종 모임을 가고 청년회 모임에 가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고 이게 이제 발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발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힘이 쭉 빠져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다시 역사하시면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길을 걸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에 힘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도 성령님이 발에 역사하시면은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 26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집트에서 고통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발목이 힘을 얻고 목적지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이 발목이 힘을 얻는 사람, 세상 풍조를 거스리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하고 발목이 탁 이렇게 접촉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면은 발목이 힘을 얻고 발이 힘을 얻으면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이 하면 따라하거든요. 그 옛날에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 발이 한쪽이 이렇게 절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런이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그 유행이 돼서 다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래서 영국 신사 지팡이잖아요. 그렇게 나온 거거든. 남이 하는 따라 하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할 때 그 황태자, 에드워드라는 황태자가 실수로 양복 단추 하나를 안 채운 겁니다. 근데 그게 멋으로 보이니까 그 다음엔 다 단추 하나 안 채우는 식으로 남 따라 하는 거예요. 영국의 리차드 1세라는 왕이 궁정에 있을 때는 항상 어깨를 구부정하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구부정하게 다니는 거예요. 임금이 안 무조건 따라 하는 거예요. 남이 안 해도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 보세요. 그냥 뭐 발목이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걸어갈 수 없는데 구원 받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발이 힘을 없는 거예요. 발목이.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다시 봅시다. 47장에 4절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물하고 접촉했는데 무릎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무릎에 성령님하고 무릎하고 이게 탁 무릎에 힘을 주시면은 무릎이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도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6장에도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무릎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모습인 겁니다. 시편 9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 95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게 굽혀 경배하는 모습이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무릎에 역사하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만은 우상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55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타락한 시대에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앞에 절하는데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무릎 안 꿇었잖아요. 불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안 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 무릎이 아주 튼튼하고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다시 봅시다. 4절.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물이 허리하고 접촉했습니다. 성령님이 내기 역사에서 이제 허리하고 접촉하면은 허리는 일하는 부분입니다. 일하는 부분.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허리에 금띠를 띠고 있었는데 계시록 1장에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허리에 띠고 있었냐면 그때는 죽으시기 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고관 대작은 가슴에 띠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죽으시기 전인 겁니다. 허리는 일하는 부분인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일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내게 역사하셔서 나하고 접촉을 하셔서 허리에 힘을 주면은 이제 이게 허리에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심차게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 7장 2절입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배꼽은 이게 생명 공급받는 곳인데 배꼽은 둥근 잔 같은데 포도주가 가득히 부은,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이 배꼽이 둥근 잔 같아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을 받으므로 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걸 말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가지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로 만든 밀단 같구나. 허리가 어떤 허리냐 하면은 열심히 씨를 뿌린 허리, 열심히 가꾼 허리, 그리고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둔 허리, 밀단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밀단을 거둔다. 이 허리가 무슨 허리입니까? 일을 많이 해서 많은 결실을 거둔 허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이 허리가 일하는 허리가 돼서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허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하시면은 이제 발목이 힘을 얻고 발이 이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더 역사하시면은 이제 봉사를 해야지. 허리가 힘을 얻잖아요. 더 역사하시면은 이제 헤엄할 물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 전체가 에스겔을 확 덮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도 우리 교회도 과거에는 작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점점 역사해서 전국에 200개 이상의 교회가 생기고 해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이제 이게 점점 물이 점점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물이 가는 쪽에는 생명 역사가 있고 물고기들이 아주 번성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처럼 지금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구역 집회도 하고 교구 집회도 하고 지역교회 집회할 때도 이제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가장 많은 물고기들이 잡힌다는 것은 가장 크게 성령 역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강물이 가는 곳에 역사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1년이라는 농사, 영적인 농사 가운데 성령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기 수양회인 거예요, 수양회. 수양회 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물고기들이 오잖아요. 죽은 물고기들이 와서 이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성령님이 아주 물처럼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연결시키면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신앙도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양회를 어떻게 헤아리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6장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헤아리느냐, 어느 정도 마음에 비중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헤아리고 있을까요? 무신론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천년 샘 속에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고려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중년의 남자가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받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만 낫게 해주면 제가 집을 몽땅 팔아 바치겠습니다. 근데 기도 덕분이지 막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근데 병이 낫고 보니까 집 팔아서 바치라 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궁리한 끝에 집 팔아 바친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광고했다는 겁니다. 대지 200평, 금평 80평인 정원이 딸린 집을 팜. 집값은 단돈 100만 원. 단 마당에 있는 은행 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함. 은행 나무의 값은 10억. 집이 팔리니까 그 남자는 집 판 돈 10만 원은 100만 원은 하나님께 바치고 은행 나무 판 돈 10억은 자기가 챙겼다 그 말입니다. 참 머리 비상하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샘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하나님을 심각하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크게 생각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는 티끌과 같은 남비다. 하나님 앞에 티끌이라고. 바울서도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크게 헤아리니까.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용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헤아리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어떻게 헤아리고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일까요? 교회를 조금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헤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헤아리느냐, 교회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아주 당연한 것 생각하고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를 아주 크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불신자 영혼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는 영혼을 진짜 불쌍히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바울사도 소원도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헤아리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을까?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헤아리고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을 어느 정도 크게 헤아리고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헤아리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신자 영혼을 얼만큼 크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면 학위 수양회를 어느 정도 크게 생각하고 있을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헤아림 속에 집어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크게 생각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전도집회를 아주 크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학위수양회를 어느 정도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크기로 생각하고 있을까?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발을 담그는 것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에스겔 47장 다시 봅시다. 에스겔 47장 3절에 그 사람이 손을 잡고 그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이게 물이 있는 곳에 발목을 담그고 무릎을 담그고 허리를 담그고 몸 전체를 담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어떤 사람은 아예 발을 안 담그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학위 수양회 하는데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바로 그곳에 아예 발도 담그지 않는 것처럼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예 발 담그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것처럼 뭐 수양에 난 전혀 관심 없다. 발도 안 담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 발목은 담궈야지. 참여는 해야지. 그 발목까지 담그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발목만 담글 것이 아니라 무릎까지는 담궈야지. 최양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인도할 사람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허리까지는 담궈야지. 교회에 가서 이게 수양회 때 가서 봉허리로 봉사를 해야지, 봉사.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게 완전히 몸을 담그는 사람이 있습니다. 3박 4일은 내 인생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때 그 속에 아주 푹 담그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내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이 수양회 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다가 담궈야지 하면서 여러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거기에 담굴려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양회 참여하는 것도 이것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수양회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로 헤아리고 있을까? 그걸 작게 헤아리는 사람은 발목까지만 담그려고 할 겁니다. 조금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릎까지 담그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담그고, 또 어떤 사람은 전체를 담글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거기에 같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되냐 하면은 실제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영혼을 건지는 일,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양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사실일까? 그러면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와 같은 이 말라기 시대의 이 타락한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피차 주의 일을 의논하고 같이 교제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하고 많은 사람을 건지는 곳에 물질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우리가 희생을 더 많이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과 영혼을 크게 여기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건져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열어주시고 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원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하기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69장입니다. 샘 등